안녕하세요. 철순의 나락방 김철훈 세무사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뭔가요? 주제가?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갖고 성실신고 얘기를 하고 법인전환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법인전환을 해야 될지 네. 말아야 될지 사업자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개인 사업자로 할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법인전환이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표님, 지금 순이익 자체가 지속적으로 최소 저는 말씀 스탠다드하게 네. 좀 말씀드리는 거는 성실신고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순이익 1억 그러면 세율 자체가 뭐 35% 뭐 38% 넘어가기 때문에 높죠.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순이익 1억이 넘던 성실신고가 됐던 둘 중에 하나 걸리면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이익 1억이 나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성실신고 대상자가 돼서 성실신고를 해야 되는지 요거 둘 중에 어느 하나 걸리면은 그렇죠. 자 이제 법인을 바꿔야 되나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통상의 그 성실신고 대상자분들은 순이익이 높고 그다음 마진율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고민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근데 주변에 법인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 맞지 사장님들 만나는 개인이에요 다. 나 개인이야. 네. 뭐 예를 들어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개인인데 나만 개인이 법인을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법인을 누가 먼저 했다 이거죠. 대박 집에서 네. 했어요. 근데 법인으로 했더니 너무 불편해. 내 돈 내 맘대로 못 빼나가고 이런다고 그랬어요. 예. 예, 예. 그것도 그렇고 무슨 또 가지급금이라고 세무조사도 받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법인이라는 그다음에 법인 전환이라는 그 주제는 네. 무엇이냐? 법인이란 무엇이냐? 저는 도구, 맥가이버 나이프. 맥가이버 칼. 맥가이버 네. 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맥가이버 칼은 뭐죠? 뭐 칼도 나와라 칼, 나와라 집게 뭐 이거 되는 칼이죠. 그렇죠. 기능이 뭐 대여섯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맥가이버 칼을 모르는 무인도에 있는 원시인한테 줬다 칠게요. 예. 그러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필 수 있을까요? 아유, 피지도 못하죠. 네. 피지도 못하죠. 그러면은 맥가이버 칼이 예를 들어 뭐 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예. 그 만 원짜리 원주민한테 효용가치가 얼마입니까?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만 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만 원 안 될 것 같죠. 네. 뭐 0원이죠. 뭐. 네. 쓸데가 없으니까 0원이죠. 그렇죠. 뭐.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맥가이버 칼이라는 사람이 네. 예를 들어 맥가이버 칼이라는 사람이 맥가이버 칼을 네. 네. 예를 들어 등산을 많이 하시는 등산 애호가님들이라든지 꼭 필요하죠. 예. 예, 예. 그런 분들이 막 들고 갔어. 갔다가 갑자기 네. 이제 그 길을 잃은 거야. 길을 조난을 잃어서. 당했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경우 뭔가 이제 뭐 채소도 뭐 나무 열매라든지 네. 뭐 동물도 잡아먹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유용하게 쓰이죠. 예. 네, 네, 네. 그랬을 때 그분의 그 효용 가치는 얼마일까요? 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만 원 넘겠죠. 네. 뭐 10만 원, 100만 원 될 수 그렇죠. 있겠죠.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세금이 어떻게 나오고 법인 구조를 설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 법인 전환을 하고 그 안내를 법인 설계를 잘 못하는 법무사 세무사가 했다고 그러면 이건 뭐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네. 법인으로 했을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환을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표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개인으로 했을 때 세금 한번 냈는데 법인으로 할 때는 3월 달에도 내고 그렇죠. 부가세 5월달에도 내고. 내고 예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너무 번거롭고 실제적으로 세금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렇죠 번거롭기만 해지고 예 또 뭐 수수료도 들어가는 데도 많고 이러잖아요 또 하나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법인은 폐업하기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마음대로 폐업도 못 한다고 들었어요 예. 회사에 잉여금이 남았으면 네 회사 돈이잖아요. 네. 회사 돈이 있는 상태에서 통장에 잔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고 해산을 하고 청산을 하게 되면 예.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내가 회사를 망해서 없앴는데 예. 내 자본금이 남아있다, 잉여금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세금을 또 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세금은 누가 가져가냐. 결국 회사에 돈 낸 사람, 주주들이 가져갑니다. 네. 주주들이 가져갔을 때 의제 배당 소득세라는 것으로
잉여금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네, 뭔지 어려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아, 예, 의제배당 소득세. 의제배당 의제는 빼고 그냥 네. 소득세 낸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은 어쨌든 낸다. 예, 네. 잉여금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음식점 얘기했지만은 이걸 확장시키게 되면 제조업 하시는 네. 우리나라의 뭐 오래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 잉여금 1년에 마진 이익이 뭐 적게는 2, 3억에서 많게는 10억, 20억 난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10년만 운영해도 잉여금이 20억, 50억, 100억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청산을 하려고 하면 예. 잉여금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잉여금은 이미 부동산이라든지 무슨 다른 자산으로 네. 대체가 이미 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내 주머니에 현금은 없다 하더라도 장부상에는 잉여금으로 표현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나중에 소득세를 누진세를 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왠지 억울한 느낌이 네, 네. 그런 시작합니다. 부분에 있어 갖고 법인 사업자 제가 뭐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회사의 잉여금을 빼야 되는데 네. 빼면은 또 근로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당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아, 세금 많이 내니까 안 뺀다. 네. 그러다가 회사가 오래됐어요. 너무 이제 오래됐어요. 예를 들어갖고 회사가 20년, 30년 돼갖고 예. 막 가업승계를 한다 칠게요. 네. 그러면은 회사 주식을 넘겨야 돼요. 자식한테. 그렇죠. 그래야 회사를 물려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회사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때 회사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주식을 넘겨야 되는 거고 네. 주식을 넘길 때는 주식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시가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회사 가치가 액면가 5천 원짜리가 5만 원, 1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부지기수고 뭐 30만 원, 50만 원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 하나의 액면가가 처음에 만들 때 5천 원이라고 해서 5천 원짜리 주식이었는데 네. 그게 지금은 30만 원도 되고 50만 원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회사 대표님들이 이 회사를 물려주고 네. 그다음에 누군가 팔고 상속하고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 굉장히 세금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지금 법인 어떻게 보면 법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법인을 해야 될지 그냥 개인으로 가만히 있을지 판단 기준 자체는 네. 순이익 1억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제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네. 수 있고 내가 총 번 매출에서 내가 네. 쓴 비용을 다 빼고 난 이익이 네. 1억이냐 네 맞습니다. 1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 네 맞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네 그렇죠. 내 주머니에 남는 게 1억이냐 그거 네.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법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1억이 넘어갔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법인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세금 때문인 건가요? 세금 때문이 크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상 1억이 넘어가는 순간 세금이 네. 40%씩 떼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현재 남아있을 때 이익이 1억이 넘어가면 40%씩 떼인다. 그렇죠. 네. 뭐 소득세 내야죠. 지방세 내야죠. 또 건보료 내야죠. 뭐 40%가 넘어갑니다. 아, 네. 부지기수로 늘어나네요. 세금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그 법인 전환을 하실 때는 그런 순이익이 넘냐 안 넘냐. 순이익이 1억 넘어가면 법인 전환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제 간략한 비교를 드리게 되면은 네. 개인 같은 경우는 그냥 돈 빼면 됩니다. 네. 자기 통장에 있는 거. 근데 법인은 법인 통장에 있는 걸 뺄 때는 근로소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근로소득. 배당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 퇴직소득이라든지 퇴직소득.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고 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빼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냥 빼가면 네. 횡령이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는 철컹철컹 네네. 네. 대기업, 중견기업, 뭐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 따르르릉 가지급금 또 다른 표현으로 횡령 있습니다. 세금 추징하겠습니다. 요 부분이라는 거죠. 국세청에서 전화만 와도 무서운데 횡령 가지급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은 예, 네, 횡령은 뭐 그 상법이라든지 이 법률상 용어고 네. 가지급금이라는 용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세청 그다음에 세무사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이제 통용되는 그런 용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횡령 뭐 가지급금 얘기 나왔으니까 네. 첨언을 드리면은 가지급금은 회사 입장에서 임시로 회사 입장에서 임시로 네. 대표자한테 임시로 지급한 돈
임시로 지급한 돈. 뭔지 몰라. 계정도 모르고 금액도 모르겠어. 어찌됐든 간에 회사에서 빠져나가서 대표 주머니로 들어간 돈. 그렇죠. 네. 자, 이거를 안 갚으면은 횡령이라고 합니다. 횡령죄가 성립이 되고요. 네. 예를 들어, 그게 횡령인데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뭐 매출이 커요. 뭐 50억, 100억 된다 칠게요. 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대표자가 있고, 제가 회사예요. 대표자가 있고, 예를 들어 친인척이 있다고 칠게요. 예. 그러면 동생이 있다 칠게요. 그러면 동생한테 소득이 없고 그냥 좀 닝캉닝캉 놀고 있다 그럴게요. 그러면 연봉을 네. 일도 안 하는데 출근도 네. 안 하는데 예. 출근도 안 하는데 월급을 줄 수 있어요. 네. 아, 그런 방법이 있나요? 신고를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동생이 용돈 줘야 되니까. 네. 한 달에 300씩 줬다 하면 네. 일도 안 하는데 용돈을 줬어. 그거는 배임이라고 합니다. 아, 배임이라는 거는 등배자의 네. 임무 임자를 써갖고 네. 자기의 뒤에 배 임무인가요? 아, 제가 해볼게요. 네. 제 임무가 여기 있어. 임무가 있는데 네. 임무가 여기 있는데 네. 등을 줬어. 네. 자, 임무가 임무가 거기 있는데 등을 그쪽으로 주신 거죠. 임무는 네. 회사를 잘 운영하고 법인을 잘 돌아가게 하는 건데 네. 자기 임무가 그건데 네. 임무를 등지고서 네. 동생한테 용돈을 준 거예요. 아~ 시키는 일을 안 하고 예. 대표이사 임원이면.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임무를 등졌다 해서 네. 배임죄가 성립이 됩니다. 아, 한자가 또 그렇게 또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횡령하고 배임하고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배임이라는 거는 일반 시민단체에서 맨날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고발을 했다. 네. 배임으로 고발을 했다. 네. 그다음에 배임으로 고소를 했다. 뭐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소고발은 여기서 이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네. 고소라는 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임직원이라든지 주주라든지 투자자가 할 수가 있는 게 네. 고소고요. 예. 고발이라는 거는 일반 시민단체 이해관계가 없어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서 이제 꼰질르는 거죠. 아, 이해관계가 없어도 고발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무서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뭐 고소 고발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은 법인을 하게 되면 문제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 회사 돈 빼가는데 신고를 안 해서 네. 그거를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자신 있다. 난 FM대로 할 자신이 있다. 하면은 네. 법인을 하셔도 무방하세요. 아, 내가 지킬 거 다 지킬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법인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개인으로 남나요? 예. 개인으로 하시는 네. 게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 매출 100억, 200억도 봤고요. 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매출 1,600억도 개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세금이 장난 아니겠네요. 세금이요? 아, 어차피 법인으로 해도 네. 법인세 22% 내고 소득세 근로소득으로 받아도 아. 공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떼고 하면은 또 다시 40% 구간 맞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도 40% 저렇게 해도 40% 예.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인이라는 그 로직을 네. 잘 활용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 뭐 만큼은 아니지만 네. 이재용 부회장만큼은 아니지만은 네. 절세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법인 사업자를 잘 활용하실 네. 수 있는 자신 있는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은 법인 전환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는 어떨 때 법인으로 곧 바꿔야 될지 고려하는 1억 기준을 설명을 해주셨고 법인을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개인과 법인을 비교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